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5월 4일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미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BC 605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침공을 당했을 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들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니엘처럼 특별히 선택을 받아 왕궁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각 지방을 다스리는 소위 총독쯤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 관료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침략한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다스려야 되는데 그가 세운 정책은 바로 그 속국이 된 나라에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자기의 충신을 만들고 그들이 나가서 그 속국이 된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한 거지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겉은 그들과 같은데 속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충신이 되어 가게 될 경우 그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 전략을 쓴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또 여기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그렇게 궁중교육을 시키고 지금 관료로 등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이들을 보냈을 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자기의 충신으로 만든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놀라운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였죠. 그 이름은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인데 사드락, 태양신으로 영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미사엘은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 있는데 메삭,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다 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도우시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즉 느고신의 종이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저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저들의 이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만 사실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그런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뜻을 세우고 그들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불릴지라도 그들의 속은 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이런 신앙 때문에 이제 큰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생긴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정책 중에 하나를 자기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신상을 아주 멋있게 세웠습니다. 60규빗, 6규빗 되는 그런 큰 신상을 세워서 두라 평지에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이 울리면 거기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탁월한 정치 전략이죠. 그 여러 민족, 여러 속국들, 이 모든 이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이제 고대인들의 신앙 세계를 이해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은 한 신, 당시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유행이니까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을 종교화했으니까 바로 정말 가장 멋진 장엄한 화려한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믿도록 하면 그 신상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책 전략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을 지금 69빛 그리고 6규빗이나 되는 큰 신상을 세워서 이와 같이 낙성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낙성식을 할 때 모두 음악 소리가 나면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참소를 하게 된 거예요.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을 찾아가서 이 고발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참 왕이 벌을 주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 던져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왕이 명령했던 것을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아줬는데, 그렇게 은혜를 입혀줬는데도 그들이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권위의식에 가득 차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당장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온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냐. 이제라도 너희들이 음악 소리가 날 때 절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누가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 대제국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권세를 어떻게 자기들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감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왕이 우리를 아무리 벌을 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감히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를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내 주시리라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와 엮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꼭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가던 이 바벨론의 상황과 우리가 사는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당시의 시대 정신, 그 당시의 유행,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고 그것이 당시의 유행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세 친구가 노,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나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문화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문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문화가 우리 모든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요즘에 우리 시대 정신이고 또 유행이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점점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이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 동성애 관련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면 이제 감옥에 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엮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현실의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다가 유혹이 안 되면 이제 정치적인 압력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박해를 했던 이 사단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들이 이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맞서서 뜻을 정하고 자기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래서 자기들을 정결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를 당하니까 그들은 함께 기도해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이들은 지방의 총독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왕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명예가 떨어져야 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고돼야 되고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줬던 신앙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탁월한,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물불에서 느부갓네살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친구들의 압력이, 때로는 문화적인 유혹이, 때로는 정치적인 권세의 압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올 때, 우리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귀한 용기죠. 전 미군 합참의장을 지낸 피터 페이스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적 용기를 참으로 높이 산다. 여기서 지적 용기란 모든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고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데 혼자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용기, 그것이 참 지적 용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이 시대의 정치적인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강요할 때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열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이름은 바뀌었어도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그로서리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보는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신앙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절대 신앙을 갖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새날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직면했던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은혜를, 그리고 그 결과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의지들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순간순간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